교도소 내에 있는 수용자들이 자기들은 인권도 없냐 끝까지 수용자에게 관심을 가진 결과 뭐 힘드신 건 따로 없으십니까? 류효기 교도관입니다. 운전에 관련된 일들을 무조건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면허 증 플렉스 운전 부심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생겼어요. 많이 좋아. 버스 기사 이소라고 합니다. 저희 고객사는 저, 지, 이버, 카오 등등등 굉장히 많은 회사에게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회계사 김동욱입니다. 인테리어 분의 에이스라고 이분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을 좋아하겠구나. 고객님들의 집을 열심히 디자인해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남영우입니다. 다들 뭐 해먹고 살아요? 방송 최적 밥벌이 브이로그 아무튼 출근. 본격적인 직장인 FW 시즌을 맞이해서 오늘도 아무튼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가이드 생활로 18년 차 네, 하고 있는 유재선입니다. 저는 전직 가이드 그리고 작가 밥벌이 3년 차 김민주입니다. 아하, 두 분이 부부인데. 오. 안녕하세요. 저는 밥벌이 3년 차 회계사 김동욱입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저는 밥벌이 6년 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남형우라고 합니다. 네네. 인테리어. 안녕하세요. 저는 밥벌이 3년 차 경상남도 양사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기사 이수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밥벌이 4년 차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류효기 교도관입니다. 아, 멋있다. 예. 사실 이제 저희 때문에 들어도 이제 그 이제 교도관 뭐 이제 감옥 이런 거 우리는 무조건 빠삐용 세대였거든요. 부만이 뜨가. 예. 아, 스티븐 맥퀸이 나중에 자유를 찾아가서 자유를 찾아내고. 아, 이거 최고 영화였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예. 교도관은 수용자를 무조건 협박하고, 약간 삼각함 폭행하고,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실제로는 사실 뭐 직업 훈련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심리 치료 프로그램도 진행해주고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네. 우리 류효기 씨의 슬기로운 감방생활 속으로 한번 저희가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밥벌이 4년차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일하고 있는 류효기 교도관입니다. 교도소에서 일한다고 하면은 TV나 드라마를 통해서 고정적인 교도관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정시설 안에는 정말 다양한 업무를 하는 교도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화성직업훈련 교도소는 직업훈련 과정들이 특화되어 있는 소입니다. 26개의 공과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수용자들이 관련 자격증들이나 기술들을 배우기 위해서 이송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고충심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고충심리. 수용자들의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고 수용자들의 심리치료와 그렇죠.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케어하는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경주교도소에서 지금 현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아버님도? 아버지가 제복을 입고 근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멋지다. 예. 동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닮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뿌듯하시겠어, 진짜. 예. 제가 여기서 나가면 너 가족들, 너 자식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한 수용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힘든 근무를 수용자와 같이 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6시 30분이 넘었는데요. 보통 주간 업무는 18시까지 하는 게 기본인데 오늘은 야근 지원을 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주간 근무를 하고 야간 근무까지 이어서 하는 거거든요. 아~ 17시에 투입하면은 이제 다음 날 아침 8시에 교대를 하기 때문에 아~ 출근하면서부터 퇴근 때까지 26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26시간. 아~ 그럼 전화를 몇 시에 출근을 하신 거예요? 저는 아침 6시 반, 7시. 예, 네, 출발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예. 사우나 락카같이 되어 있네요.
수영동에는 휴대폰 담배 라이터를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야근 투입 전에 맡기러. 아, 개인 소지품을 또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영자한테 제압이 당해서 뭐 휴대폰이라든가 칼이 탈취당할 수 있고 뺏길 수 있으니까. 어, 바로 그래서 옛날에 제 후배가 하여튼 뭐 잠깐. 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약간 고소당해가지고 그렇게 됐어. 어머니랑 같이 면회 갔는데 이 친구가 안경을 뿔테를 딱 쓰고 있더라고요. 내가 어, 왜 그래 했더니 뭐 교도소 내에서는 이 금태 안경은 안 된다는 네.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다 규격에 맞는 그쵸? 안경을 쓸 수 있고. 어. 예. 교도소 복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도소 복도의 특징이 있는데 창문이 높게 나 있습니다. 창문을 높게 만들어서 수용자들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지 스스로 모르게끔 하기 위해서. 아, 그렇구나. 제 복도의 창문은 항상 높게 나 있습니다. 제 키보다 큽니다. 또 여기 수영동으로 가는 입구 중에 하나라서 바로 또 철문이 하나 있습니다. 교도소 내에는 수용자와 인접해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수용동으로 가기까지 정말 많은 보안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문이 몇 개를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수용동까지 가는데 다섯 개에서 통과를 해야 다 삐삐 누르고. 그러니까 이거 저기 영화 같은데 뭐 타파 그러는데 요즘 같은 현실에서는 그거 쉽지 않죠. 전혀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생각. 영화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쇼싱크 탈출한 그런 벽하고 이런. 절대 안 됩니다. 숟가락 돼요? 숟가락을 플라스틱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아, 플라스틱으로. 쇠 숟가락은 안 줍니다. 아, 플라스틱으로 아, 지급해서.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김동기도 왔습니다. 혹시 뭐 인수인계 사항 있습니까? 이런 한 사람 조금 전에 예. 저 사실 한 명 예, 동행해 갔어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들어가십시오. 와, 약간 뭐 평소에 보던 아. 사무실의 느낌과 조금 달라요. 그렇죠. 네. 제가 서 있는 기준으로 10시 방향으로, 12시 방향으로, 2시 방향으로 3개 수용동을 제가 맡고 있고 제가 맡은 근무지에서는 수용자가 200여 명 있었습니다. 200여 명. 혼자서 3개를 다 보시는 거예요? 야간 시간 동안 혼자 보시는 거예요? 네. 또 오른쪽 벽면에는 독거실이 또 여러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용동 근무자실에는 항상 복도 CCTV가 있고 이 복도 CCTV를 통해서 수용자들이 도주의 위험은 없는지 사고의 위험은 없는지 어떤 상황에도 할 수 있게끔 네. 수용자들이 있는 방을 거실이라고 부르는데 홍거실은 수용자가 두 명 이상 여러 명이서 수용하는 거실을 말합니다. 아... 홍거실 독거실은 수용자가 혼자서 생활하는 거실을 말합니다. 독거실. 그래 저기 수용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 아니면은 성적이나 안에서 생활을 잘해서 이 사람은 아, 여기서 뭐가... 생활해도 괜찮겠다 하고 인정하신 분들. 아 그럼 그렇게 활용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시험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평소에... 수용 생활하면서 사고는 안 치고 그런 거. 전형적인